안녕하세요. 대전교육뉴스 학생 아나운서 이서영입니다. 박수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해 대전 교육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수칙 실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전시 교육청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대전시 교육청은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기관과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전파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응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방역물품 구입비로 7억 6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개인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물품을 사전 점검하여 코로나19 예방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인 2월, 대전시 교육청은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기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실, 복도, 급식실 등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공간의 청소와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졸업식 등 단체 행사를 축소 운영하고 모든 기관과 교육시설 내에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 교육가족들 모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호흡기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쓰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전시 교육청은 물론 많은 분들이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야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고요. 더 이상은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대전교육 뉴스 한 주간의 행사와 짧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우수 수업 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교육부가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제21회 전국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 발표대회에서 대전교사 7명이 입상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등급 입상자를 배출, 우수한 입상 실적을 통해 대전의 수업 전문성이 전국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정책 토론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인 대전교육공감 원탁회의에 2020년 운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2020년 대전교육공감 원탁회의의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독서교육, 학교공간혁신, 환경교육을 채택했으며 올해부터 원탁회의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봉사시간을, 공무원에게는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하는 혜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전 송촌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책쓰기 동아리가 지난 2월 3일 도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송촌고 김수지 외 5명의 학생들은 수능시험이 끝난 후 주제 선정, 목차 설정, 글쓰기, 책 디자인 등에 직접 참여해 에세이 1권과 소설 2권을 출판했습니다. 또한 대전 둔산중학교는 국어과 매체 제작 활동으로 1학년 학생 책쓰기 프로젝트를 추진, 학생들이 저자로 참여한 학생 공공시집과 학생 마음사전을 발간했습니다. 아이들이 시를 하나 완성한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정서가 안정되고 그래서 결국은 국어교육이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쓴 시집, 롱패딩, 시를 만나다는 1학년 국어 시간과 주제 선택 시간을 통해 모은 창작 시 3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새학기를 준비하는 마음이 조금은 무거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철저한 예방수칙 실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 교육 뉴스. 다음에는 더욱 즐거운 소식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 우리 건강을 지키는 자세한 손씻기 영상 함께 보고 실천해봐요.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 씻기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